신선생, 예. 왜 장갑 끼고 있네? 아, 예. 저기 그 계곡에 가가지고요. 그쪽에 이제 뭐 쓰레기라든가 이제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러 내려가려고 합니다. 계곡에 뭐가 있던가요? 예. 뭐좀 이렇게 쓰레기 같은 게 있더라고요. 바람에 날려온 비닐이라든가 뭐 플라스틱 그런 것들 정리하고요. 깨끗하게 정화하러 갑니다. 여기 오신 지한 달하고 조금 지났는데, 한달한 일주일 정도 지난 것 같은데, 어느 정도가 정리가 된것 같아요? 한90% 정도는 정리가 된것 같네요. 90%요? 그럼 이제 몇 프로만 정리가 되면 되는 거예요? 한 10%만 이제 정리를 하면요. 어쨌든 다음 주 내로는 다 끝날 것 같네요. 아유,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, 신선생님. 네. 예. 어디서 뭐 하는 거예요? 아, 여기서 지금 뭐 필요 없는 것들을요, 품고 있습니다. 마을에 가는 예. 바람이 많이 분다, 오늘은. 오늘은 불좀 떼줄게요. 아유,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데. 아이고, 우리 신선생은 어디서 뭐 하고 있나. 바람이. 심하나. 아이고, 신선생.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. 에이? 조심해요. 그 가시가 많아요, 찔레가.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주었어요? 이렇게 쓰레기가 많았어요? 여기에 흩어진 게? 어우, 이것도 어디서 다 이렇게 날라갔대? 어? 저기도 비닐이 또 있네. 이거 신선생 여기서 똥 넣었어요, 혹시? 아닌데요? 이거, 여기 혹시 멧돼지나 개가 왔나? 예, 충청이 와가지고요. 똥을 민거 같네. 아우, 여기 길이 너무 험해. 쓰레기가 많네요. 쓰레기 너무 많다. 마대가 하나 더 있어야 되나요? 예, 한개좀 갖다 주실 수 있어요? 예. 아, 제가 갔다 올까요? 제가 갔다 오는 게 낫겠죠? 될것 같은데, 거의. 예. 이쪽으로도 한번 지나가면은, 예. 요 옆으로도 이렇게 예. 또 있긴 하거든요. 하고 왔다가, 있습니다. 예. 아야. 왜? 여기 찔렸어요. 어디? 아까 여기요. 어떡해. 다시 빼줘요. 아씨, 어떡해. 양말 안 신고 다니잖아요. 아이, 조심해요. 큰일 날라 그러죠, 저거. 예. 아씨, 찔렸어? 왜? 이제 괜찮네요. 왜 그래, 발가락을. 응? 그거 저 원시인들은 저기 맨발로 다녀도 가시 속에서 괜찮더만은 신선생은 단련을 더 하세요. 단련을 해야지 말이라, 가시 조금 찔렸다고 말이야, 어? 아프다고 찡찡거리면 돼요? 그래도 찔려가지고 아픈데 찡찡거리진 않대요. 아프다는 표현을요. 이거 혹시 선이 버린 거 아닙니까, 이거? 이거요?
수상한데 이거 버린 게 아니고 쓰려고 넣는 거죠. 예. 예, 버린 건 아니죠. 버린 게 아니겠죠. 예, 예. 네. 이게 거기에서 가지 다 뒤져가지고 지금. 예. 응? 여섯 번 있습니다. 어디요? 아, 그 효소인데. 그 버려. 예. 그 오래 전에. 예. 십수년 전에 그 계곡에다 버리지 마세요. 그거 여기다가 나무에다 뿌리면 돼요. 그 십수년 전에 그 여기 냉장고로 사용할 때 있었던 건데 아직도 안 먹고 이렇게 있었네요. 다 멀쩡하지 않아요? 안에 내부가? 아니네? 다 상했네. 돌도 갇혀가지고요. 네. 이따가 나왔네. 돌도 힘들어 했겠죠? 네. 저 할아버지 양수기로 예. 그 물 끌어올리려고 아마 사용한 것 같은데 그거는 저 구석구석에 있어요. 그런 거는 그 전에 할아버지도 쓰던 거. 그거는 뭐 있어야 되겠는데요. 낫이라도 요 뿌리를 제거시켜야겠는데. 나 가지고 올까요? 예. 그래야 되겠어요. 마지가 이렇게 갖고 오고. 갇혀가지고 이 뿌리에 예. 이 뿌리에 갇혀갖고 못 나오네. 그러니까 아이고야 이거 큰일 났다. 톱으로 해야겠는데. 그래요? 네. 하나 자르지 않으면 불가해요. 톱. 자르고 밖으로 빼야겠는데. 아 요렇게 빠지네. 응 안돼. 여기 어디 있어요? 쓰레기? 아, 여기도 있네요. 이런 또 뭐 있는 거였어요? 와, 그거 내 생각에 13년 전에 넣어놓은 것 같은데. 13년 전에 쓰레기가. 아, 이제 생각났다. 이거 뭐냐면, 깻잎인데, 이걸 위에 이거를 덮어놔가지고, 밑에는 멀쩡해요. 이제 맛만 보고, 괜찮으면. 이렇게 저장하는 방법이거든요. 씻어가지고 한번 푹 끓여갖고 먹으면 맛있거든, 이거. 이게 절에서 예. 여기 저장하는 방법이거든요. 예. 제가 담겨놓을게요. 갈 도시락통. 다 버리더니 또 나오네. 예. 쓸 수 있는 게. 한번더 검사를 해볼게요. 그 이상은 없을 거죠. 그 뱀이 들어가는 장소인데, 뱀 장소. 예. 조심하세요. 예.
뱀하고 친구라고요? 네, 안 보이니까 뱀 아쉽죠? 네. 뱀이 내일이 입동이라서 아마 그 잠자러 들어갔을 건데. 네. 그 저기는 뭐 반대편에서 버린 거니까 내가 안 보이지. 거 가시 많아요, 찔레. 어찌 들어가시려고? 쓰레기란 쓰레기를 보면은 아주 저렇게 사활을 걸고 찾아내니까. 이 주변 다 청정 지역을 만들겠네요, 우리 신선생이. 옆에 밭에 사람들이 이렇게 버려진 것까지 이제 다 주술을 하니까 저기 영역에 들어가려니 힘들지. 그 찔레가시라 조심해야 돼요. 그 다 식덩굴이라서 조심해야 돼요. 주변에는 없네요. 예, 요? 들을게요. 이름은 낫고, 일단 저거는 뭐 제가 지금 올라가가지고요. 그거를 해갖고 갈게요. 그거를 해야지. 눈에 보일 때 해야지. 그 길이 멧돼지 다니는 길이라니까. 예. 멧돼지 다니는 길에서 제가 다닐 수 있어요. 괜찮겠어요? 예. 예. 신발도 운동화도 안 신고. 던지세요. 던져요? 예. 던지고 내려오세요. 그게 너무 위험해. 에이? 타단도 아니고, 아이고. 신선생! 그러다가 어쩌려고? 어? 쓰레기를 위해서 할 수 없습니다. 아유, 난 참네. 어? 이게 지금 요즘 비가 안 와서 건조했단 말이에요. 그래서 미끄린단 말이라. 이름 또 글로 와. 참 이거 험한데 여기가 시세가 이 산을 샅샅이 뒤져갖고 쓰레기를 다 찾아내고 있네 지금. 자요, 쓰레기 던질게요. 던져요. 응. 쓰레기와의 전쟁입니다. 쓰레기와의 전쟁이야? 쓰레기 제로로 살았는데 여기는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. 예. 아유 참. 다 주신 것 같은데 신선생님이. 깔끔하게 정리가 근데 조금이라도 쓰는 거 아니에요? 여기에 보인다 쓰레기들이. 보여요? 어. 갔다 오겠습니다. 예. 지금 그 던져요, 지금요, 거기서. 밑으로. 응? 밑으로 던져요. 이렇게. 여기 보이지, 여기. 여기가 이 사람들 파묻은 자리라. 예. 한번 봐봐요, 여기. 요런데. 땅 밑을 봐봐. 아, 그렇네요. 예. 네. 다 이렇게 파묻었다고, 저런 거를. 그 전에 빌려줬을 때, 빌려줬는데, 사람들. 내가 미국 가는 동안에 빌려줬거든? 그때 이렇게 쓰레기를 여기다가 다 버리고 파묻어 놓은 거야. 이게 지금 파묻은 거야, 이게. 거기 다 파묻은 자리야, 이런 게. 계속 나오는 거야, 이런 게. 응? 파묻은 사람들, 쓰레기가.
어려운 자리. 이봐. 다 보이지, 이제. 예. 계속 나오는 거야, 이런 식으로. 어, 난 배즙은 이런 거 먹지도 않아. 난 원래부터. 이 비닐로 이런 거 있잖아. 예. 요 안에 병. 예. 보이지, 신선생? 예. 여기 이렇게 다 파묻었다고. 이걸 얼마나 패내는 줄 알아? 그동안에? 저거 여기 파보세요. 계속 나온다. 이거 한 마디 나올 수도 있어. 응? 다 못 지우세요. 여기 지금 병도 있고 파묻혀져 있다니까. 이 주변이 묻어놓은 자리라, 이 사람들이. 그럼 얼마나 그동안 파냈겠어, 내가. 근데 차마 계속 드러나는 거야, 이제. 이렇게 하면서 묻어놓은 자리가. 쭉 하면은 병도 있어, 병. 거기 병이 있네요. 어. 계속 나올 수도 있어요. 네. 어. 아, 여기도 있네. 묻어놓은 거지, 쓰레기를. 아무나 뭘 빌려주면 안 돼. 내가 보니까 그걸 알았어, 나도. 그냥 비워두는 게 낫지. 빌려주면은 저렇게, 아, 병 같은 걸 왜 파묻냐고. 재활용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들인데. 파묻어놓은 거. 비료 포대, 뭐. 아, 트럭으로 두 트럭을 내가 찾아가지고 다 버렸다고. 끝이 안 나오는 거야. 그 사람 1년 동안 살았다가 버린 쓰레기가. 여기 있네. 조금 약간 밑으로 조금 더 파봐요. 없는 것 같네. 나무 뿌리가. 제일 발암 물질이 있잖아요. 그거 뭐라 그럽니까, 그거? 예. 성면. 예. 성면으로서 집을 지어놨더라니까. 예. 비닐하우스를 성면으로 깔아놓고. 나는 놀래서 뒤를 잡아지는 줄 알았다. 성면 쪽 하나라도 내가 안 갖고 있으려고 다 내보낸다고. 예. 진짜 굉장히 힘들었단 말이야, 그때. 예. 여기 스티로폴도 있고, 여기에도 있네. 예. 내가 갖고 하나 갖고 올라갈게요. 왜? 가시에 찔렸어. 어디? 여기. 아주 작은 가시야. 고. 제가 할게요. 안 보이는데. 제가 보면. 내가 불빛 해줘요? 아니요. 됐어요? 됐습니다. 선생님, 예. 이거 어디서 나온 쓰레기예요, 이거는? 아, 이거는 저기 밭에 하고요, 밭 주변하고 그래 계곡에 주위에 있는 쓰레기들을 모아가지고요. 근데 이거 마지막입니까? 한 번 더 나올 것 같네요. 한 번 더요? 예. 손 옆에. 자, 아, 이거요? 어. 저 우리 그거 있는데요, 큰 스텐으로 돼 있는 거 드는 거요. 그거 사용하면 되는데. 그게 제게 유용한데 플라스틱 안 되는 거예요? 예, 플라스틱은 내보냅시다. 안 받아준다면 가져오겠습니다. 고무상에서. 예, 알겠습니다. 다녀올게요. 예, 잘 다녀오세요. 네. 어디서 이렇게 다 주워 왔었고. 내 눈엔 안 보이더만은. 스님, 저기 고물상 갔다 옵니다. 뭐 하러요? 고물상에. 아, 여기 이제 정리했는 거야. 뭐
고철 같은 거야. 예. 뭐 다른 또 기타 이제 이런 거 이제 고물상 갖다 주고 또 나머지 쓰레기는 이제 쓰레기 분류장에요. 예. 놓고 이제 오는 길입니다. 고생하셨네요. 뭐 저기 뭐뭐 예. 뭐 혹시 감사하는 거 뭐 없어요? 아, 없습니다. 주머니 좀 봅시다, 주머니. 한판 보세요. 아. 없어요, 스님. 저, 없습니다. 뒤에도. 예. 없어요? 예. 감차한 거 없어? 아무것도 산 거 없어요? 예. 돈 얼마 벌어 왔어요? 예. 오늘 11,000원 주네요, 고물상 가니까요. 11,000원 받아 벌어 왔어요. 다들 수고하셨어요. 얼른 가서 씻으세요. 예. 예. 신선생님, 예. 우리가 논을 그만하기로 했잖아요, 그죠? 예. 근데 다시 하기로 한 이유가 뭐죠? 아, 다시 이제 그 논을 이렇게 하기로 한 사람한테요, 전화가 와가지고요, 이제 뭐 이야기가 잘 안 돼가 다시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. 뭐 그런 것도 있지만, 이제 우리가 자연농법을 처음부터 하려고 했잖아요, 그죠? 예. 그래서 이제 벼농사는 안 짓더라도, 힘들어도 이번에는 조금 길이 농사를 이제 다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어떤 농법이죠? 길이 농사라는 아, 자연 농법이죠.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? 그거는 씨만 뿌려놓고요. 예. 일절 뭐 그러니까 손을 대지 않죠. 뭐 풀을 뽑아준다거나 뭐 걸음을 준다거나 예. 뭐 일절 이러지 않고 완전히 그냥 야생에서요. 저절로 예. 자라가지고요. 예. 이제 추수 때 그냥 이렇게 말 그대로 이제 추수만 하는 저희가 하는 너무 쉽고 간단한 농법입니다.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여기가 이제 땅을 어느 정도 골라야 되니까 물을 예. 받아가지고 예. 신선생님 예. 한 3-4일 정도 물을 가둬놨다가 그러면 이제 땅이 이렇게 어느 정도 되잖아요. 예. 그때 뿌리면은 예. 이제 완전 효과적이거든요. 예. 그래서 이제 기계로 우리 파헤치는 대신 물이 대신 해야 돼 물. 예. 그래서 물을 지금 받을 거예요 저는. 신선생님은 여기 있잖아요. 예. 꼬랑을 요쪽에 턱을 조금 이게 도톰하게 예. 좀 조금 해주시면 돼요. 예. 예.